자, 해설 들어갑니다. 41번, a worker closure ability. 능력 있는 근로자. 자, of 다음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패턴입니다. of interest 하면은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of importance 하면 important. 중요한. 그래서 여기서도 회사의 인사과는 항상 찾는다. 미스터 파커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미스터 파커만큼 능력 있는 of가 들어갑니다.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자, 방문객들은 코트와 재킷을 클라젯 옷장에 걸어둘 수 있다. 리셉션리스트. 접수 담당자 옆에. 옆에 하면 near가 어울리죠. by나 옆에 beside, close to나 next to, 가까이에 옆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어울리는 말 찾기. Sky Recruiters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12개의 새로운 지점을 전국에, 자, across the country, 전국 곳곳에, throughout the country 또는 nation, 곳곳에, 이런 것도 출제 빈도가 있고요. 다시 주어 동사, 수익이 크게 올해 감소했다.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그쵸? though나 although,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뭐 했지만, however는 부사라 안 된다는 거, still도 부사고, instead of, able는, 전치사가 되겠죠. customers, 고객이죠. place an order, 주문을, 휴대용 뮤직 시스템, 주문을 9월 25일 전에 하면, before, 날짜가 나왔고요. 9월 25일이고요. 그때까지 하면, by September 25th,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면, free suitcase, 여행 가방 하나 무료로 받게 된다, 되겠습니다. 자, 월만 쓰면 인이지만, 날짜까지 나오면, September, 그쵸? 날짜 앞에는 오늘 써야 됩니다. 인을 고르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LED 잉크는 introduce latest 최근 소프트웨어를 최신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예정이다. introduce 출시하다, release 출시하다, launch 출시하다 되겠습니다. 월말에 하면 보통 S 쓰죠. At the end of the month. 월말에. 월말 전에. Before the end of the month. 월말까지. By the end of the month. 뭐다 답이 되는데 여기서는 toward가 나왔습니다. toward는 어디에 접근했다는 뜻인데. 그렇으면은 월말 직전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토워드의 전치사용법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아키텍 건축가는 고려한다. 리디자인, 설계 변경을 건물에 대해서 다시 주어동사, 미팅룸이 2층, 4층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접속사 자리고 해석하면 so 대시 되겠습니다. 뭐뭐 할수 있도록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Just as는 출제 번호가 높진 않은데, 마침 뭐뭐 할 때, 때마침, 이럴 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형태가 토익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TCD Insurance Inc. 이 회사는 Property Insurance죠. 재산에 대한 보험, 뭐 화재 보험, 이런 거죠. Claim, 청구를 처리할 수 있다. Only하고 짝칠 수 있는 건 Only뿐입니다. 단지 뭐뭐라면, 여기서는 only하고 if밖에 쓸게 없죠. only when. 강조할 때 쓰기도 합니다. date, property damage. 예,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날짜부터 30일 안에 접수가 되면 청구를 처리해 주겠다.
네,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청구서 하겠습니다. 그냥 청구는 아니고 배상 청구서 되겠죠? 퍼스널 인포메이션, 개인정보는 은행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confidential, 기밀로 유지된다. 다시 주어 동사 is given. 서면 허가가 공개되도록 허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unless. 자, 접속사 문제는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예, 그렇죠? 예, as though, 마치 뭐뭐처럼. except는 주어동사를 쓸수 없는데, 주어동사, 토익에서는 일단 안 되는 거고요. except that, 이런 건또 가능합니다. except when. 자, except that에서 that을 생략하고 주어동사 쓰는 건 구어체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토익에서는 허용이 안 되지만 except 주어동사도 실제로 사용은 됩니다. Please confirm receipt of. 잘 받았다고 확인 바란다. 사인이 된 인보이스 물품 명세서를 받는. 인보이스 받는 관계대명사. 자, 이 앞에 사람이 나올 때, 사물이 나올 때, 사람, 사물 상관없을 때 관계대명사가 있죠. 사람 나올 때 who. Who's whom? 사물 나오면 which 써주죠. 소유격 which. 소유격은 whose. 목적격 which. that은 소유격이 없다고 하지만 그냥 whose로 바꾸면 되는 거죠. 예. 관계대명사입니다. That was included in our recent shipment. 최근 배송한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명세서, 서명된 명세서를 받았으면 확인 바란다. 참고로, Acknowledge receipt of. Receipt of는 이런 것도 있죠. 비리리의 수령을 통지하다. 잘 받았다고 알리다. 이런 표현도 토익이 좋아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SP Real Estate Agency 부동산 중개 회사는 Happy Realize. 꿈을 실현하다. 이때 Realize는 실현하다. 실현시키다. 이런 정도입니다. 꿈하고 뒤에 owning, 집을 마련하는 자기 집을 가지는 꿈, 동격 관계인데, 그래서 이 dream 다음엔 over ing 형태를 씁니다. 뭐뭐 하는 꿈. 네, 동격의 어부인데, 그냥 a dream of ing. 출제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자기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Help you to. 그쵸?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